네. 네, 요섭 씨. 최근에 누가 윤종신 씨 욕하는 걸 들었다고. 누가 내 욕하지? 종종에 아. 많은 분들이. 누가 산발 쪽으로. 산발 쪽으로 많이 들려.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해? 이게 뒷담화처럼 욕이 아니라요. 저희 라디오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전철의 DJ라는 코너가 있어서 출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전주에 이적 선배님이 나와주셔서 되게 재밌게 생방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윤종신 선배님의 그런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기대하셨나 봐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그 PD가 그랬구나. 네, 정보 전달만 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약간 좀 좀 교양 위주로 갔어요. 네, 교양 위주 그리고 그 본인의 사업 음악가 마인드, 음악가 마인드 이런 것들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재미없다. 재미없었다. 아니 의외로 저기 인터뷰하기 까다로운 스타 탑5 안에 듭니다. 아 정말요? 예. 안 그래도 절차가 까다롭고 절차가 웃길 거 그랬나 보다. 계기도 좀 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 브랜드도 따로 있고 그래요. 진짜 이런 식이야. 올리지 왜곡 오류. 재석이 전산하잖아. 재석이 요즘 돈을 크게 달렸대나 봐. 집도 어디 잡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김제동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생이 딱 두 명이래요. 김종국 차태현. 딱 이 동갑내기 둘을 무서워하네. 김종국과 차태현은 근데 약간 개성이 정말 다른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력은 주로 차태현이 행사하고요. 얘 의외로 말 막한다.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랄까 오래 상처가 남아요. 오래 상처가 남는데 그게 딱히 딴 사람한테 전해도. 태현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치. 그런 게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면 동생이잖아요. 그럼 또 감동은 줘요. 예를 들면 라디오 첫 방을 하잖아요. 꼭 아침에 가장 먼저 문자가 옵니다. 첫 방 오프닝에 들어가고. 진짜 감동이다. 잠이 없더라고. 근데 문자가 딱 오면 그걸 정성으로 생각해. 잠이 없어. 형 라디오 하네? 축하해. 이렇게 딱 와서 감동을 주고 그 다음 문자가 와요. 그 다음이? 힘들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 예전에 같은 동네 살면서 술 먹는 거 많이 미쳤으니까 보통 같이 시작하면 같이 집에 가잖아요. 옆집이면. 근데 꼭 가족을 불러내서 자기는 한강으로 산책을 가요. 나는 혼자 남아있고. 공허하지, 공허하지. 그런 거는 왜 가족을 불러내서 산책을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아니, 그냥 됐어. 저런 식이에요. 형하고 뭘 그렇게 오래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수 씨가 와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거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안 돼. 그럼 나한테 재수 씨가 오잖아요? 문 밖에? 그러면, 들어오지 마. 그리고 자기가 나가요. 그럼 나가. 내가 무슨. 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천한 사람이 아니야.